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안명숙 환경축산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태안군에서는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업용 유용미생물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에서는 EM이라든가 크로렐라, 생균제 등 연간 200여 통의 농업미생물을 생산을 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의 효과는 토양의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에서는 유용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유산균이라든가 효모균 등의 생균제는 축산업 분야에서도 유용해서 가축의 면역력을 증대시킬 뿐만이 아니라 소화율을 좋게 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축산 분뇨의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에도 효과가 있어서 축산 농가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네, 유용 미생물 사용을 원하는 농가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축산업인이시라면 누구나 농업 미생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북부, 중부에서도 무료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태안군에서는 토양검정 서비스도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통해서 작목별 적정 시비량을 추천해서 비료의 과잉 사용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토양환경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어서 농가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최근 농업인 분들이 과학 영농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서 농업 미생물 공급이라든가 토양 검정 등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 영농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과학 영농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안명숙 환경축산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